안녕하십니까. 섹션 TV의 새로운 야심작입니다. 김현철의 요리 궁책입니다. 일요일 일요일 밤에 오질팀을 찾아왔습니다. 무료한 일요일 저녁, 여러분들의 배꼽이 빠지도록 큰 웃음을 주고 있는 초강력 웃음 핵폭탄. 오늘을 즐겨라. 요즘 일곱 남자들의 활약이 정말 대단한데요. 배 끊으려고 금연껌 씹었잖아. 금연껌을 못 끊더라. 금연껌은 뭘로 금연껌을. 이날은 멤버들이 다 함께 가평에 있는 자라섬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또 뭘 즐기고 있는 걸까요? 아, 저 이쪽에서 하시는 이쪽 자신이 자신. 시를 즐겨하는데 배고픔을 시로 표현하는 걸 즐겨하거든요. 아이, 말도. 현철이 형이요? 네. 아유, 말도 안 되는 거야. 너 뭔데 카메라를 최대나 녹아 지금 다. 어? 그 섹션에 좋아하는 리포트 있다 그러지 않았냐? 박슬기 씨. 예쁘고 정말 박슬기 씨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섹션에서 박슬기 씨가 빠진다면 전 섹션을 안 볼 거예요. 섹션 몇 시 하는 거? 섹션이요? 11시요. 무슨 일이야? 아, 지금이 10시 40분이거든요. 박슬기를 사랑할 자격이 없다. 열심히 돈을 줍는 오질의 비례대표 정준호 씨. 물수제비 실력도 대표답죠? 잠시 뒤 동심으로 돌아가 아이들처럼 물장난을 치기 시작하는 멤버들. 이날도 역시 진정으로 오늘을 즐기는 모습인데요. 툭 들어가고요. 아들. 못 먹어가지고 고기 풀어놓은. 답을 안 얘기하는 게 지금 소문이 난 거예요. 저희는 갱생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영화 찍으면서 한 번도 없었던 병이 생겼어요. 저 대박. 저 대상 후진이잖아요. 후진 생겼죠? 저 여기 봐요. 후진 생겼어요. 와, 진짜. 이거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촬영 중간 음식만 눈에 띄었다 하면 연기자들은 물론이고 스태프들까지 촬영도 있고 허겁지겁 배부터 채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날도 고픈 배를 안고 밤늦도록 촬영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세요!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열심히 일한 이들을 위해 섹션이 준비한 맛있는 부대찌개가 있으니까요. 드디어 모든 촬영이 끝났는데요.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야,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는 즐거운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섹션의 새로운 야심작 김현철의 요리 궁책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만이 오늘 즐겨라. 아침 7시에 촬영을 스탠바이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드신 걸로 말이죠. 알고 있으니까는 일단은 맛있게 부대찌개를 다 드시면서 말이죠. 아,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신현준 씨도 타방송에서 예능 프로를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방송은 이런 스케일이 없죠. 여기는 블록버스터 그룹이네요. 예, 예, 예. 아, 근데 형님 진행하셔야죠. 그 진행 안 하고 뒤집기만 하셔도 돼요? 먹으면서 하는 겁니다. 먹으면서 하는 겁니다. 형님. 네. MC 개념인가요? 리포터 개념인가요? MC죠, MC. 제가 먼저 질문 좀 이제 좀 할게요. 예. 주변 반응은요 어떻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냉정하게. 저희 멤버 분들이 되게 재밌어 하고요. 네. 영사님 좋아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야, 그거 시청률 좀 나오냐? 그 피드가 정말 잘하는 피드야. 있어봐, 잘할 거야. 똑같아. 사실 그 오늘을 즐겨라. 무르치기, 무르치기. 오늘을 즐겨라라는 프로그램을 모르시는 분이 그렇게 질문하고 막 안 들어오게 돼요? 괜찮아요. 얘기하면 저기 MC 아니 승리한테 말을 시켜놓고 그렇게 말을 끄는 게 MC가 맞아요? 아니 지금 내가 편집 가려면 카메라가 나니까 나가면 이거 많아요. 그때가 잘못이던데. 오늘 이게 첫 끼거든요. 이 첫 끼를 먹는 바로 이 맛입니다. 네. 아주 맛있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저희 오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철인에서 배우 활동하는 사람들이 예능 프로에 요즘 이렇게 예능 프로라서 좀 짧게 해주셔야죠. 네. 다 나가지 못해요. 짧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지만 재밌는 얘기를 하죠.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막상 해보니까 힘들어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영화보다 또 그런 순발력이나 이런 거에 우리가 맞춰줘야 되니까. 아하. 고유 명절이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있어. 죄송한데 김민재 씨 그거 좀 안 보고 하시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아, 그럴까요? 야, 덮어주세요 한번. 자, 그러면은 죄송한데 땀 좀 닦아주세요. 아, 네. 예. 자, 서리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서른 한 4개월 남았죠. 아, 추석이요, 추석. 네, 맞아. 추석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아부다비에 계신 그 아랍, 친척 여러분들한테. 살람 아빠, 누아, 리마, 누루, 드리마까스. 누아나 띠라나? 수마리. 네 명 더 낫겠다는 얘기죠. 예, 장가들 안 가신 부부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딸내미가 하나 있어요. 미밍이라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신현준 씨의 귀한 따님 미밍. 엄마, 미치겠지 나. 미밍 씨 여성분들에게 나한테 취재 와달라라고 공개 청원을 좀. 야, 승리가 절로 가. 이게 훨 낫다. 승리가 투박투박하네 아주. 오늘 첫 텐데. 아, 승리의 요리공책. 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직 미혼 씨 우리 시청자 여성분들에게 공개 청원. 저는 아니 또 테이프밖에 없네. 마음에 든 여성이 있어요. 와우, 정준호 씨, 이게 사실인가요? 섹션 TV에 밝혀주시면 해서. 아니, 아직 그렇게 진전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저 재준 님,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저, 아, 실제로 만남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다라는. 섹션 TV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걱정스러우긴 처음이네요. 선생님 얼굴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네. 저도요. 돈 들여서 매개는 나왔지. 방송부장으로는 나와도 이름 벌리라는데. 섹션에서 자주 이제 보는 PD인데 저렇게 슬픈 모습은 처음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뭐, 지들이 캐스팅하니까. 맞아, 맞아. 자기들이 캐스팅한 거야. 승리 씨, 이것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예, 저희가 팀 분위기를 봐서 오늘은 제가 앞으로의 그 행보를 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즐기느냐가 가장 요즘에는 화두 아닙니까? 여러분께 즐길 수 있는 여력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고자 합니다. 즐겨주십시오. 추석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주길 바랍니다. 이번 주도 기대할게요.